안녕하세요. 명품 옷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소설 한번 해볼까요? 요새는 원피스가 이런 롱 원피스가 이제 대세인가 봐요.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입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를 수선하느냐면 이렇게 허리선을 이만큼 올려달라고 핀을 꼽아왔네요. 그리고 기장도 길어서 또 기장도 길어서 3인치 올려달라고 요만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3인치 정도. 자, 그 수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합쳐서 이게 얼마냐면 수선이, 자,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핀한켤 재보니까 여기가 2인치, 그리고 자, 핀 여기 기장 여기 올린 거 요만큼 여기를 재보니까 2인치 반, 그래서 4인치 반을 올려줄 건데요. 자, 밑에서도 기장을 올려야 되고 허리선도 올려야 되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선을 할때 수선을 수월케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기장을 따로, 2인치 반을 따로 잘라서 자, 마라받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올리고 샤링을 다시 잡아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허리선은 뜯어야 되고 샤링을 다시 잡아주는 것도 일 많죠. 저는 이번에는 그냥 허리선 올려주고 밑단 다시 잘라주는 것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리선을 2인치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이게 이제 허리선 2인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뜯었고 다시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2인치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2인치를 올려주고, 여기는 뜯을 때 샤링을 뜯어버리면 일이 많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뜯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겠어요. 이렇게 이빨 뜯어주고 이렇게 하면 잘 잘라지죠. 이빨 잘라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간 표시도 마저 해놓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중간 표시 해놓겠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도 중간 표시하고 이렇게 해놓겠어요. 그리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잘라주면 이렇게 좋죠. 이번에는 허리선 잘라서 올려주고 밑에 기장은 잘라갖고 말아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잠겨서 맞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밑단은 밑단대로, 허리선은 허리선대로 그대로 해줄래요. 자, 잘랐어요. 자, 이 살인 물량을 다 뜯어내 버리면 또 맞추려면 힘들죠. 또 맞춰야 되니까 이대로 놔놓고, 자, 여기서 2인치 반을 잘라내고, 2인치를 잘라내고 밑단은 밑단대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 악기선이 약간 처진 옷이에요. 안 뜯은 게 아니고. 조금 올려줄래요, 악기선.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처진 것도 그렇게 늘어져 보이니까 별로 안 좋죠.
치마에다 붙여주겠어요. 자, 이거 받고 나서 해보죠. 자, 그럼 상표 놔놓고요. 치마 밑단도 먼저 자를게요. 치마 밑단도 2인치 반이니까 2인치 잘라내고 말아먹도록 하죠. 이것도 잘라갖고 바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싱에 와서 한꺼번에 해야 되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완전 잡아 당기고 딱 나요. 이렇게 그럼 딱 맞죠. 딱 잡아 당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2인치를 자르겠습니다. 2인치 반이었으니까 마라버가 진짜 반인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빨 잘라내면 되죠. 치마 반이 잘라졌네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죠. 밑에는 밑에대로 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하고. 자, 이제 미싱에서 박으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위에 먼저 해볼게요. 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자, 악기 이렇게 붙여주고 악기대로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핀을 이렇게 꼽아놓고 또 이쪽 중간하고 여기 중간하고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냥 도매로 할게요. 그리고 또 악기 여기 또 이렇게 맞춰주죠. 악기 이렇게 또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악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로 여기 표시해 놓은 것도 하고 아까 여기 중간 표시해 놓은 조커 여기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잡고 박아주면 되는데요. 이건 됐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안 맞춰졌어요. 여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요 정도가 맞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하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표시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박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자, 샤링을 다시 안 잡고 바람을 좀 붙여 우리 지난번에 이중 레이스 할 때는 이걸 뜯어갖고 다시 했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죠. 레이스 안 뜯으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이렇게 사령을 안 뜯고 바려주니까 한바지 됐죠? 네네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더 맞춰주고
이걸 안 뜯고 해주니까 훨씬 소름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허리선 올리기는 됐어요. 허리선 올리기 이제 오월꿈치 좀 되고 이제 밑단 말아박기 하면 수술은 끝나죠. 밑단 말아박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밑단 말아박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아박기는 오수선 교실에서 많이 했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말아박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한번 말아봤고 한번 더 말아박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 쭉쭉 박아주면 되죠. 쭉쭉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쭉쭉 박아주면 돼요. 자, 통이 좀 넓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손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한쪽은 서로 눌러주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잡아주고 한쪽에서는 눌러주고 한쪽 손은 잡아주고 한쪽 손은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한쪽 손은 잡아주고 한쪽 손은 눌러주고 한쪽 손은 눌러주고 한쪽 손은 잡아주고 자, 발은 모다 밟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말아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말아볼게요. 이렇게. 잘하네. 자, 말아박는 거 금방이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말아볼게요. 이제 한 번만 더 말아봐가 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말고 다시 말아봤기는 이렇게 한 번 더 꼬불려서 이렇게 말아봐가 되면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한 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말아봐가 좀 돼요. 이렇게 말아박는 기계가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말아봐가 되죠. 이렇게 깨끗하죠.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돼요. 아, 잘하네요. 원피스 허리선 올리고 밑단 올리고 밑단은 말아박기 허리선은 잘라내고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금방하죠. 자, 다 왔어요. 다 왔네요. 이렇게 해서 허리선 올리고 밑단 말아박는 거 자, 단 올리기 자, 해봤습니다. 자, 14분이니까 오바르까지 집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르까 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바르까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언피스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린 걸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언피스가 자, 이제 허리선 오바르까 한번 치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이 다 됐어요. 이제 마칠게요. 자, 오바르까 치겠습니다.
아까 찾았네요.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 밑단하고 허리선하고 살살 다가 좀 살살 다리 좀 대죠. 다리는 것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번 살살 다리 좀 대요. 하시는 분들 안 하고 계시나요? 올려준 걸 실이 따라서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밑단은 이제 박았습니다. 그러면 허리선 원피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리고 됐어요. 이렇게 보면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리고 됐는데, 허리선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허리선은 그냥 이렇게 다리 좀 돼요. 짱 놓고 여기서 뭘로 좀 다 됐죠.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원피스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린 것 한번 해봤습니다. 수술에 오신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시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게 다 해낼 수 있어요. 자, 다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리는 거, 자, 허리선 올리고 기장 올리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됐네요. 원피스 허리선 올리는 거, 기장 올리는 거.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